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안녕 여러분들, 난쟁이들 반가워요. 어때, 영상 중 배경이 좀 바뀌었나요? 그 흰색 배경지가 좀 밋밋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이렇게 배경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써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플스 게임, 이렇게 화이트보드, 그리고 마술 도구, 그리고 살짝 튀어나오는 빼진한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아! 좋아요. 아무튼 오늘 브이로그 목요일.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가지고 되게 많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니피그도 사서 키우게 되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은 쇼핑을 했었는데, 그 중에 되게 재밌는 장난감을 봤어요. 바로 스네이크. 나단! 바로 이제 뱀 모양의 RC입니다. 네, 뱀 모양의 RC 카인데 뱀 모양인 거예요. 자, 한번 까볼까요? 짜잔! 보시면은 이제 이 돌 같은 데코레이션 두 개하고 이게 뱀 모양의 RC, 그리고 이 뱀 모양의 RC답게 이 리모컨은 알로 돼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은 이게 USB 단자가 있는데, 이 배 부분에 보면은 꽂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USB 단자를 꽉 꽂으면은 이 뱀이 충전이 되고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건전지 3개를 넣어가지고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뱀을 키게 되면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보시면은 자, 뱀이 혓바닥을 날름날름거리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뱀 이 입술이 이렇게 날름날름거려요. 리얼리티를 위해서. 어때요? 진짜 뱀 같나요? 진짜 뱀. 자, 한번 그러면은 이 RC를 한번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뱀 모양의 RC가 있는데요. 이 리모컨으로 전진 버튼을 누르면은 앞으로 전진하게 돼요. 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운전이 어려운데. 자, 유턴. 그렇지. 이렇게 진짜 뱀처럼 뱀이 혓바닥을 오물오물거리면서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래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거라. 우리 뱀의 이름은 정말 짱짱 센 뱀. 이걸 영어로 해가지고 그레이트 스네이크로 갑시다. 그래. 창면 센스. 자, 그레이트 스네이크. 자, 저기 빨래하고 있는 빨래통으로 가라. 아이, 라라라라라라, 주인님을 향해. 오늘도 전 아이, 저는 오늘도 아, 오늘도 전 아이, 물통이 꼈어. 이, 누가 이기나 보자. 오케이, 통과. 다시 돌아와. 예, 이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낄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가라! 그럼 여기 동봉된 이 장애물을 한번 해가지고 좀 약간 꾸며가지고 이 장애물을 S자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고난이도의 미션이 되겠죠? 갑시다. 괜찮아. 한번 박은 건 인정. 한번 박은 건 인정. 그렇지, 그렇지. 어우, 야, 어디가? 다시 빼줄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오, 오, 오. 탔나? 탔나? 후진 없나? 후진? 좋아, 좋아. 크게밖에 회전이 안 되네, 아쉽게도. 여기서 이렇게 꼬리로 때려버리기. 진짜 뱀 같나요, 여러분들? 되게 리얼리티한 뱀처럼 이렇게 꾸물꾸물 가죠. 앞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꾸물꾸물 가요. 자, 보시면은 뱀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거 충전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충전하냐면, 자, 이런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USB 단자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이런 충전기 하나가 옵니다. 이런 충전기를 이 전원 버튼에서 오프를 하신 상태로 여기다가 배에다가 호로록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빨간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체크가 가능합니다. 충전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뱀 모양의 RC 장난감을 갖고 돌아봤는데요. 아, 이마트에 되게 재밌는 장난감이 많더라고요. 막 아이언맨 헬멧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헬멧을 딱 쓰면은 막 여기서 소리도 나오고 빛도 나오는 막 아이언 헬멧도 있고, 막 RC인데 수륙 자동차 헬멧도 있고, 막 너프건 그리고 빵빵 쏘는 것도 있고, 이제 활 같은 거 다트, 이제 샷건 같은 걸로 이제 다트를 쏴가지고 빵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성현 씨?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난감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혹은 제가 나노블록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노블록을 여기다가 다 만들어갖고 이렇게 착 깔아놓는 거죠. 짠! 그래가지고 나노블록도 조립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되게 이런 쪽을 좀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 모양의 RC 장난감을 가지고 오늘 한번 놀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뱀 모양 가지고 한번 몰래카메라도 한번 몰래카메라로도 써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일정표는 영상 설명에 있고요. 영상 설명에 있는 트위터로 영상 공지를 업로드를 하니까 여러분들 트위터도 팔로잉을 해놓으시고 영상이 어떨 때 쉰다, 영상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공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트위터도 꼭 팔로잉을 해놓으세요. 그럼 여기서 난쟁이 성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